그렇지. 17번 하나 배우자. 짧게 짧게 배우자. 오늘은 짧게 배워. 자자 저기 뭐야 14번 다 한 다음에 같이 따라서 한 다음에 오늘은 그 저기 뭐야 저 체크해놔요. 서리마다 병든 입 배우게 17번. 자 갑시다. 심야 시작. 심야 삼경 슬비 울는 저두 겨나 임그리워 병이 들어 진불한 싸워 잠 못 자니 너마저 내 앞에 와서 구고가 한 장 애를 태운 지 두겨라 울어라 너도 울고 나도 울어 주야 가자 서리마저 병든 잎은 서리마저 병든 잎은 시작 서리마저 병든 잎은 바람 없이도 떨어지고 바람 없이도 떨어지고 마음속 깊이 썩은 간장은 간장은 마음속 깊이 썩은 간장은 시작 마음속 깊이 시작 마음속 깊이 썩은 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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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 아니고 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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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 아니고 간장은 간장은 그렇지 마음속 깊이 썩은 간장은 마음속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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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 간장은 간장은 그렇지 간장은 간장은 병 안이 들어도 병 안이 들어도 여기가 좀 비싸다 들어도
상저빌세 상저빌세 그거 아니고 저 아니고 상저 상저빌세 일세 굿 일세 일세 굿굿굿 서리 마주 평든 이쁜 바람 없이도 떨어지고 서리 마주 평든 이쁜 바람 없이도 떨어지고 밤속 깊이 간장은 마음속 깊이 썩은 간장은 병원이 들어도 상저 빌세 병환이 들어도 상저 빌세 서리 마주 평든 잎은 바람 없이도 떨어지고 서리 마저 평든 잎은 바람 없이도 떨어지고 마음속 깊이 썩은 간장은 마음속 깊이 간장은 병원이 들어도 상저 빌세 들어도 상저 미리 올리지 말고 상저 미세 우리 육자백이나 흥타령 이런 거에는 이런 음들이 나와 많이 나와 많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흥타령은 저기 명곡들만 배웠어 좋은 곡들을 다 앞에서 배워버린 거야 그리고 뒤에 남은 곡들은 비슷비슷하면서도 특징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아주 저기 남도민요의 향토적이면서 진한 향토성을 띠면서 소박한 형태의 것들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덜 세련된 것들이 남아있단 얘기야 저기 말하자 좀 꼭 집어서 말하자면 그리고 좋게 말하면 더 소박한 형태의 응? 더 향토적인 그런 노래들이 뒤로 처진 거야 얄궂음만 빼놓고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알으셔 뒤에 나온 것들이 엄청나게 가슴을 후벼파게 좋은 것들만 남아있는 건 아니야 뒤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한 여섯 일곱 곡은 좋아 근데 나머지 곡들은 좀 소박한 형태의 그런 곡들이에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그것도 다 해야 돼요 왜냐면 맨날 세련되고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소박하고 향토적인 것도 해야지 일종의 촌스러운 것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서리 마저 병든 잎은 서리 마저 병든 잎은 바람 없이도 떨어지고 시작 소리마저 병든 잎
간장은 간장은 마음속 깊이 썩어 거기서 한 번만 하자 막 썩어근 두 번 이렇게 굴러 썩어근 간장 간장은 간장은 그런 거 잘 살려서 간장은 간장은 굿굿 잘한다 병안이 들어도 상저밀세 병안이 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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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게 좀 그 그냥 풋서름 서러기는 서러운데 풋서름 그냥 이게 아주 슬픈 게 아니라 풋서름 그런 느낌이야 풋서러 슬픔은 슬픈데 풋서른 그런 느낌이야. 들어도 큰 게 울뚱말뚱 엥엥 그렇게 우는 거야. 들어도 시작. 들어도. 그렇지. 근데 이런 것을 해줘야 돼. 많아. 이런 게 남도 민요에는 이런 게 많아. 들어도. 들어도. 상저밀세. 접하지 말고 상접 상접 그렇지 그렇게 섬세하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섬세하게 상접 상접 그렇지 일세 일세 굿굿굿굿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갖고 와 짧은 거니까 어렵지 않지 해갖고 와 그 전 거랑 같이 자 그러면 세타령을 조금만 해볼까?